뜨거운 응원 속에서 펼쳐졌던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의 첫 경기. 대구FC는 후반전 연이어 두 골을 터뜨리며 시원한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에서도 대구FC는 강팀으로 꼽히는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3-1로 꺾으며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연이은 승전보에 요즘 팬들의 기분은 하늘을 날 듯합니다. 기분이 좋고 또 열심히 또 힘내서 응원도 하고 플레이 펼치면 충분히 이제 뭐 리그 우승도 그렇고 뭐 아챔 우승도 노려보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구단 대구FC의 활약에 대구 시민들도 뿌듯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우승하니까 시민으로서 얼마나 기분 좋죠. 대구FC 화이팅! 대구FC의 초반 돌풍은 야구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대구의 새로운 축구붐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첫 전용구장에서의 첫 승리,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연승까지 겹경사를 맞은 대구FC가 계속해서 흥행 돌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